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요즘 대세인 MBTI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 MBTI 성격 검사에서 T랑 F, 저는 이제 딴 거는 둘째 치고 T하고 F에만 좀 관심 있습니다. 예, T는 논리적이고 막 그런 거. F는 감성, 약간 그런 거잖아요. 왜 여기 관심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약간 그 검사를 해보면 T랑 F의 약간 중간쯤에 있고요. 대학생 때부터 검사를 하면 보통은 T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검사를 했는데 살짝 F가 나왔단 말이죠. 감성.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완전 T인 줄 알았는데 F가 나온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솔직히 F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감성을 되게 로망하는 감성을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T 같아요. 이성. 논리. 약간 고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인 T, 논리주의자 이런 건 아닌데, 올해는 약간 감성을 많이 배우고 싶었었어요. 감성을 이제 배운다는 게 이미 감성파이신 분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실 텐데, 저는 이제 저의 엄청난 약점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F를 조금만 어떻게든 배우고 싶어서, 이제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여서 배우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교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F가 없다 보니까 설교도 솔직히 F는 아니잖아요. 감성적이진 않죠. 제가 봐도 감성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연초의 목표 중에 하나는 제가 약간 감성 설교를 해보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설교할 때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기도할 때도 잘안 울어요. 사실 눈물이 잘안 나서. 감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조금,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이제 그좀 보통 수준의 감성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너무 건조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도 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회를 하고 싶어서, T와 F가 전쟁하지 않는 교회, T와 F가 함께하는 교회를 꿈꾸는데, 그러니까 MBTI로는 사실 T랑 F 중간이긴 한데, 좀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는 T가 좀센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 T가 센것 같긴 한데, T와 F가 중간으로 나오는 게 이미 F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이렇게 투사가 돼서 이렇게 그렇게 된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모임에서도 좀 영향을 줘서 너무 이렇게 T가 있는 분들만 좀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될 우려도 솔직히 조금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한 분들도 너무 그 왕따 당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교회를 하려면 어쨌든 제가 좀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좀 감성을 인공적으로라도 좀 제가 주입을 해야 그래도 교회에 이제 F이신 분들도 너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 원래 그래도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약간 그림 공부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림 공부도 사실 열심히 하려다가 요즘에 딴거 하느라고 좀 못했는데, 약간 T로 가요. 막 자꾸 해부학 보려고 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히 감성이 조금 약한 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논리적인 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세상을 구원하진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그 정도 밸런스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T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나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거나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도 이런 성향들이 좀뭐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저의 신앙만 봐도 제가 기독교인인 이유도 기독교의 뭔가 좋은 거, 기독교의 어떤 논리성, 그러니까 기독교 논리가 전부다란 건 아닌데 논리적으로도 매력적인 면이 있고, 예수님 믿는 이유도 제가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한테 오는 보상은 뭐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들에게는 루틴이 필요한지, 신앙생활이 루틴이 필요한지, 이런 게 어느 정도의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야만 활동을 할수 있죠. 그게 저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오는 어떤 효과, 물론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런 거를. 그런데 이제 그 스토리라인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두 번째 기회, 죽음 이후에 새로운 기회를 줄수 있다라는 그런 보상 효과라는 게 저한테는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그 공생애 사역에서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 약간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감성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우리가 설교해야 되고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고 그게 기독교 영성의 부분이라는 건 아는데, 그런 어떤 따뜻함 자체가 제가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힘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목사로서 뭔가 이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든가, 뭐 엄청 그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어느 특수한 종교적 효과라고 하죠. 그게 없이 그냥 예수님의 그런 사랑만으로 봤을 때는 제가 목사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굳이 한 인간의 인생을 여기다 몰아붙여갖고 누군가의 교회 생활을 도와야 할 만큼 뭔가 있나 하면 저는 그렇게 안 와닿아서,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정리가 되어야 저는 이제 활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동도 너무 멋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으로 인한 어떤 특수한 구원의 효과,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특수한 상상력, 아, 이런 거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의 엄청난 매력이구나. 나는 거기에 압도되었고, 아, 그러니까 조금 내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더라도, 아, 목사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 해서 기독교 공부하고 전한 만큼 충분한 보상은 못 받아도, 그러니까 월급을 그만큼 못 받아도, 그냥 기독교 자체의 매력이 너무 뿜뿜해서, 나는 그러면 조금 희생할 만해. 이거 살아보자. 목사로 해보자. 라는 어떤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안돼 있으면, 목사로 굳이 이제 안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고,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기독교만 줄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추천하는 게 루틴으로, 일주일에 한 번의 루틴을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교회 모임에도 와보고 대화도 좀 해보고, 왜냐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가진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루틴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 예수님이 따뜻한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는 저도 설득이 안 되고, 이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반복적으로 오게 해야 되나 라는 게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감성 설교도 조금 잘안 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극단적인 티는 아닌 거예요. 너 완전한 논리 우상주의자, 그럼 아 신이 있을까? 하여튼 논리적으로 파볼까? 아 그럼 없을 확률이 높네. 뭐 이렇게 막 모든 걸 논리로 퉁치려고 막 그러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람들에게 그 신앙생활의 루틴, 교회 생활을 추천하려는 이유라든지 뭐 이런 걸 설명할 때는 그래도 이 기독교라는 세계관 안에서 납득이 되는, 뭔가 논리적으로 최소한의 납득이 되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적용했을 때 제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 설교를 들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지점은 말을 좀 못하신다거나 어버버한다거나 표현력이 나쁘다거나 막 이런 걸로 절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런 걸로는 절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이제 그 안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거나 혹은 신학적 타당성이 좀안 좋다거나 뭔가 이야기의 갭이 막 있다거나 막 이럴 때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교는 잘못 듣거든요. 물론 설교 자체를 잘안 듣긴 하지만, 그럴 걸 보면 아 제가 확실히 튀긴 튀구나 라고 느껴져요. 저는 이제 감성 설교를 좀 하고 싶긴 한데 잘 듣진 않죠, 사실은. 근데 너무 감성이 없어서 저의 약점이라서 어떻게든 좀 보완을 하려고 감성 설교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요. 기도나 영성이나 막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비를 다루는 영역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최소한의 합리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몰입하진 않는 편이에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문학적이고 모호하고 막 이런 거, 저도 기독교 신앙 아주 그런 신비적 요소가 엄청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그런 최소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게 이게 되지 않으면 저도 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제가 살면서 제가 해야 하는 정도만큼만 기도를 해요. 제 생각에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서 기도로 따지면 하위 10% 정도 될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 정성, 노력하로 따지면 굉장히 저 완전 저 엄청 딸릴 거예요. 저 솔직히. 이건 그냥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저도 기도를 잘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있으면 저도 막 배워갖고 뭐 돈을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시간을 얼마든지 투자해서 배워서 할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성 훈련, 막 침묵 기도 막 이런 거 흥미가 없어요. 좀 해봤는데 안 하고 그래서 교회 분들에게도 강요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하지만 좋은 매너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차라리 함께 기도할 때도 어떤 표현을 하는 게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할수 있을까?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이 생각해보면 확실히 좀 T적으로 이렇게 막 되는 것 같고, 아, 이런 부분을 차라리 빨리빨리 이제는 한계점들을 오픈하고 얘기를 해야 이제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도 다 저처럼 그렇진 않잖아요. 저의 약점을 조금 이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같이 이제 의논해서 만들어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감성은 약한데, 대신에 이제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런 거는 저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저도 새로운 공부를 할때 오는 기쁨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강점을 잘 활용해서 가능하면 설교나 이런 데 많이 소개를 하면서 저도 좋았던 거를 주로 소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과잉되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냥 모든 걸 T로 그냥 너무 논리로 모든 걸 환원하지 않게 하는 데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로서 정말 인간으로서 최소한 가져야 하는 정도의 감성. 너무 엄청 제가 감성적인 사람이면 안될것 같고 그냥 최소한의 감성을 제가 잘 지키고 AI보다는 그래도 좀 따뜻하게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떨어져도 그래도 이제 기계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 따뜻함이 있어야 그래도 이제 되지 않을까. 교회에도 최대한 T와 F의 중립 공간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분들이 정말 상처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는 데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은 2023년에 또 이제 부족한 감성을 조금 채우기 위해 이제 조금씩 노력하며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T와 F로 이렇게 투표를 하면 왠지 티가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감성 있는 분들의 피드백을 좀 제가 많이 받으면서 바로 제가 수정은 안 되지만 쫓아가 보도록 그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